요즘 그 유튜브 가지고요. 그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어요. 강진의 삼각관계. 근데 이게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. 근데 오늘 아주 용기를 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.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. 네. 우중충사가 되고 싶은 강병선입니다. 천당 밑에 뭐가 있죠? 천당 밑에 분당이 있고요. 분당 밑에 수지가 있어요. 그 수지에 경기 미스하고 살고 있는 강병선입니다. 저는 고향이 보은입니다. 그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서 효자 효부를 만들어내는 동네가 보은이에요. 유일하게 보은할 줄 아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. 그래서 항상 그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고요. 팔남매의 다섯 번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생존 본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. 20대에 LG에 그 입사, 특채로 들어가서 입사해서 LG, 그 다음에 삼성에서 24년간 그 직장 생활을 했어요. 20대, 30대에는 대기업에서 있었죠. 근데 어느 날, 싫은 거예요. 애들은 이제 막 학교 들어갈라 했는데. 그냥 마음속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. 마누라고 미스 경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. 그래서 42살에 컨설팅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죠.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이제 그 다섯, 막 5일, 그 다음에 뭐한 3일, 장기간 하는 그런 그 교육 전문입니다. 이게 스팟에 요령이 없어요. 그래서 강의를 이제 쭉 하고 대학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수입도 되고 뭐 괜찮아요. 그런데 아 이게 이제 그 생존 경사가 있더라고요. 안 불러줘요 더 이상 이제. 그래갖고는 불안한 거예요. 그래갖고는 47에 에이 그럼 이거 때려쳐. 그래갖고는 이제 그 제조업을 창업을 했어요. 여러분 지금 가정에 쓰시는 종이 우유 있잖아요. 제 거예요. 제가 2006년도에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종이 우유라는 걸 어떻게 아이템을 알루미늄 우유를 깔고 하는 거를 보고 야 저거 종이로 하면 괜찮겠다 하고서 그거를 이제 한 6개월 거쳐갖고 이제 그거를 사람을 찾아가지고 쿠쿠파라는 이름으로 쿠쿠파 종이 우유라는 이름으로 처음 때렸어요. 아, 그러니까 돈이 되는데 떼거지들이 몰리는 맞아요.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뭐 초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게 안 됐어요. 그래서 장렬하게 이제 말아먹고, 그 다음에 야, 또안 되겠다 싶어갖고, 요새 이제 그 조기냄비. 이제 대소쿠리에다가 종이 깔고 샤브샤브 하는 거. 이걸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품화를 시켰어요. 요거 갖고 지금 먹고 삽니다. 앞으로 웃음치료사가 돼가지고요, 좀, 제, 어른들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, 베이비 부모 세대나 저희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줄 몰라요. 따지고 보니까. 그래서 좀 웃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강병수입니다!